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여수 국동항에 왔어요. 갑오징어 문어 같이 노려보려고 했었는데 문어 저항 소식은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지금 오늘 선장님께서도 갑오징어와 문어 포인트가 따로 있다 의견을 구한다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조사님들께서 갑오징어를 원하셔가지고 갑오징어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만조가 6시 34분 간조가 12시 31분 오늘도 오전 내내 날물 낚시입니다. 솔직한 심경은 여름에 문어 올 때보다는 훨씬 설렙니다. 일단 뭐 제가 좋아하는 어종이 갑오징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 기온도 낮고 아 항상 출항할 때가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 버스 출조를 했는데 버스 안에서 구독자님이시라고 밝혀주신 구독자님하고 우리가 같이 먹고 하루 진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하다 가겠습니다. 아 참 저는 아침 이때가 제일 좋아. 출발할 때 네. 태클은 그렇습니다. 로드는 수창낚시 익사이팅 150 쭉갑 전용대라고 하는데 테스트 로드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액션은 이 정도 됩니다. 릴은 우라노 인쇼 G2 원줄은 마캅사 0.85 채비는 경심 7호를 만든 가지 채비 이렇게 했습니다. 단차는 23cm 가지는 핀도레까지 합치면 20cm 첫 캐스팅. 오 수심 굉장히 얕네. 만조가 6시 42분이었나? 뭐 아무튼 지금쯤입니다. 6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물이 가긴 가죠. 부표를 보면 자 뻘밭이고요. 바지채비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봉돌은 16호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기본이 되는 게 채비의 정렬입니다. 그러려면 봉돌이 가벼우면 원줄과 함께 같이 날려요. 채비 정렬이 되지 않으면 제가 준 23cm 단차를 줬는데 그 단차가 원줄이 기울면서 많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좀 무거운 편을 선호합니다. 오늘 산물이라서 16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마저 조금 날린다 싶으면 올릴 겁니다. 18호, 20호 30-40호가 아닌 이상에는 가지채비를 하면 저는 가끔씩 들어줘 봐요. 그래야지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뭐 수심이 얕으니까 해소해서 다시 캐스팅. 단단한 볼이 아니네요. 봉돌이 캐스팅하고 가라앉는 거에 확 박혀버리는 거. 제가 생각하는 가지채비의 단점은 채비를 라이트하게 운영할 경우에 가끔씩 한번 들어본다는 거. 자, 입질이 없네요. 물이 거의 죽었네요. 가긴 가는데. 야, 입질이 아예 없네. 포인트가 맞겠죠, 여기? 아침 피딩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건 25일 날. 오! 히트! 오! 작다. 작지만 고추장이네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제일 싫죠? 왜냐? 오우 깜짝이야. 어? 작은데요? 오우 괜찮아.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첫 갑이. 자 선장님 말씀이 딱 맞죠? 선장님께서 안내방송을 하셨는데 가지채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 말씀이 제일 싫은 게 쪽쪽 당기고 하면 참 어신 잘 느껴지는데 지금 이 녀석도 그냥 뻘밭 가는데 뻘인가 보다 했는데 요 그 뻘에서 뻘 조금 움직일 때 살짝 묵직해서 챔질한 겁니다. 네, 선장님께서 물고 당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자마자 한 마리 걸어 올렸거든요. 자, 선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의 패턴, 요즘의 패턴, 이 녀석들의 입질 패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속으로 뜨겁겠습니다. 가지채비가 가만히 물고 있는 녀석들이 제일 미워요. 자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제일 싫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뭐, 어신이 없어. 와서 그냥 물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확 채버리면 애기를 보다가 못 보겠죠? 조금씩 들어보는 겁니다. 아주 살짝씩. 세 마리째. 으.
선장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최근의 패턴이 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가끔씩 살짝씩 들어보는 겁니다. 야, 가만히 물고 있어. 액션도 없어요. 자, 작은 녀석은 추후에 방생하겠습니다. 카운팅만 하고. 가지채비는 되게 힘들어요. 감 느끼기. 근데 써야 돼. 지금 나와. 네 마리가 한 마리도 당기는 녀석이 없어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40분 걸리고요. 와. 자, 이동할 포인트는 가보지노 문어로 나옵니다. 저는 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원줄이 얇기 때문에. 아깝사지만 0.85입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인데 물속이 왜 이렇죠? 어이구야, 수심 뭐 한 3m 되려나요? 어우, 거칠다. 물색이 아까랑 조금 다르죠? 뻘밭보다 더, 왜 이럴까? 히트! 거부징어 있어. 아, 돌 굉장히 많죠. 나이스. 자, 오랜만에 한 수. 어,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자리 좀 봐. 아니. 일단 뒤에 가서 편하게 좀 해봐요. 네. 우리 둘 뿐인데 뭐.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으로 했다 하면 되지. 자, 물이 아예 안 갑니다. 조금 움직이죠, 조금. 어우, 크다. 이거 자리 좌우라고 바꾼 건데. 자, 어우, 여수가 오징어 큽니다. 오! 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야, 진짜. 아니, 이런 작은 녀석까지 내기를 물고 있으면 어떻게 당기지도 않고. 쿨러에 담을 때 작은 녀석들은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야, 아이, 이런. 아, 마스 축하드려요, 그래도. 아. 정말 계란만한 녀석들도 자꾸 더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애들은 좀 덤벼야 맛있는데. 그렇죠. 덤비지도 않고요. 이 조그만한 놈들은 빨리 크려고. 네. 굉장히 포악하거든요. 근데 여수 갑오징어들은 선비인가? 물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니까요. 와, 문어 하나 올라왔네요. 문어요? 네. 이쪽은 다시마. 문어 같은 다시마. 한마디 더 하겠네. 가만히 잡고 있는데 환장하시겠네. 아, 사이즈 괜찮아요. 물색이 많이 탁해서 그린 계열 쪽으로 레이저로 바꿔봤는데 그린 레이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린 레이저에 나오죠. 오, 이거 좋다.
와, 대포알. 대포알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찰박이보다 훨씬 크고. 에이, 네. 어마어마하십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열쇠고리도 있는데 그건 뭐 어디든지 다 똑같은 거. 근데 확실히 큰 녀석들은 빵이 좋네요. 길이보다는 빵. 오, 사무장님이. 오, 문어네. 어쩐지 낚싯대가 이상히 휘더라. 자, 올려줍니다. 히트.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이야, 사이즈 좋아. 저도 걸렸네요. 예. 아, 무슨 소리, 실력이지. 와, 사이즈 좋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아, 이제 좀 속이 후련해지네. 아. 축하드렸습니다. 오, 문어다. 오, 키로다. 오. 뜰채, 뜰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오! 갸프. 딱 키로 나오겠다, 딱 키로. 한 마리 왔어. 나이스. 오, 좋아. 오, 이야, 사이즈 좋다. 안 뒤졌어요? 안 뒤졌다. 아, 진짜. 사람 놀래키네. 히트! 좋았어, 이거지. 이거거든. 오, 사이즈 좋다. 대포알, 대포알. 저리다가 아니야, 착 키는데요, 아주. 제대로 탔어요. 그냥 얘는 쭉 당겼어. 와, 진짜 좋다. 오, 익사이팅 150이 감도는 굉장히 좋아요. 민감한 입질 어심 파악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이걸 오늘 처음 들고 와가지고 제 좌측으로, 제가 지금 후미에서 하고 있는데 문어가 좀 가끔 섞여서 나옵니다. 이번 포인트 이동할 때 모차르트 그걸 가져왔는데 그 로드로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만큼이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 이 감도 느끼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여수나 통영, 뭐 녹동 이쪽은 갑오징어 포인트 가면 갑오징어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바닥이 거칠거칠하니 문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터입니다. 아니냐 다를까 옆 조사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문어가 자주 출몰합니다. 한 마리 문어가 비칠 때마다 불안해요. 자, 때마침 입질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바꾸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바꾸시게? 채비가 아니고 낚싯대. 자꾸 문어 나오는 거 보니까 초리대가 1mm야 잘못하면 똑 부러진단 말이야. 네. 저는 오늘 문어를 노리러 온 게 아니지만 얼른 바꾸고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아직도 초반이니까. 자, 올려보십시오. 자, 선장님도 딱 올려보십시오 그러시네요. 타이밍 뒷동차. 자, 이 녀석은 조리대 선경이 1.2mm입니다 갑오징어 하기엔 조금 두껍긴 한데 이 녀석으로 쭈꾸미도 하고 갑오징어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써본 녀석들일수록 손에 익는다기보다 강성만큼은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낚시 좀 해보겠습니다. 몇 시간 테스트 안 해봤지만 감도는 좋네요, 낚싯대. 아이, 뭔가 홀가분해졌네. 아쿤 로드 추후 무게 16호 채비에 이 무게를 좀 기억을 해야죠. 라인이 조금 굵어서, 아, 원줄이 조금 날리네요. 뒤에는 잘 나오나 본데. 입질이 뚝. 왜요? 아, 빠졌어. 눈이 안 보여요. 제가 그 마음 알죠.
이렇게 넓은 데는 참 수월한데 이륙 아니까. 아 슬프다. 그러니까요. 아. 어부구만 어부. 아 어부를 태우고 그래. 아 운이 조금 좋았어요. 왜 어부를 태워 어부를. 어부를 태우고 그래. 일반인을 태워야지. 히트는 히트요. 아 있긴 있구나. 바닥에 있는 새똥물 보러 올라와. 단차를 내려야 되나요? 히트. 와 갑이 와 크다. 고추장. 이 탁수에 컬러 맞추려고 했더니 수심이 너무 깊네요. 고추장이 나왔으면 고추장 써야죠. 어? 히트였어. 큰 것 같은데? 어? 저렇게 안 올라오나? 아 드래기 문어다! 문어가 돌멩이 잡고 올라왔어.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야. 저러니까 낚싯대가 척히지. 어디 보이세요? 아, 세 번 만에 잡혔어. 아, 진짜. 입질 왔어요? 네. 아, 톡 끌고, 톡 끌고. 그러더니 챔질할 뭐 없고, 챔질할 뭐 없고. 문어인가? 요거 궁금하네, 뭔지. 어디 갔네요? 갑이면, 갑이니까 이렇게 속을 써야겠지. 아, 진짜 물어 떠났다, 물어 떠났다. 뜰채 뜰채 취소. 자 이제 뭘 해도 안 나오니까 이것저것 다 써보죠. 레이저도 써보고 컬러별을 좀 바꿔보고. 단차는 밑에서 10cm.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껍질이 똑같아요. 어. 안에 그. 어. 네. 이야, 그래도 예리하신데? 마리스가 즐거우니까 어? 히트? 작은 거 같은데? 가비들이 작죠? 안 적네. 내 거보다 큰데? 나 고만 고만 해. 아유, 내 거보다 크다. 야, 물이에요, 물. 한 마리라도 잡고 싶어서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라도 안 나와봐. 아, 되게 고통스러운 게 이 마리스 낚시에서 이거 계속 안 나오면. 히트! 문어다. 갑인가? 갑이면 문어예요? 네. 돌집은 문어 아니면은 문어예요. 그냥 문어? 네. 갑이면 엄청난 거. 시장 사이즈고요. 문어면. 어, 문어다. 우와, 하나에 딱 끌려. 이야, 오후 들어서 그냥. 우리 부럭장님 아주 필 받으시는데? 저 요, 계속 요거에서 나오고 있네, 지금. 아니, 아니, 두 개 쓴 셈 칠게. 다섯 개에요. 괜찮이 좋네. 예, 고맙습니다. 두 마리 잡았다고? 네, 안 되시고. 문어 두 마리 잡고, 죽어요. 맛있어요. 한 마리 왔어. 들어가는데 아주. 히트! 야구나. 어우, 내추럴에도 나오네. 큰일 날 뻔했네요. 하늘로 날릴 뻔했어. 아, 근데 감은 굉장히 좋으시네. 그 애기 세 개를 달고, 추 무거운 거 달고. 말은 얻어버린 듯. 아니에요. 그냥 감이고 어디까지나 실력이야. 오늘 간다 이제. 조금 살아났어, 조금. 와, 오늘은 진짜 봄가비 치는 느낌이야. 마리스가 너무 없으니까. 오, 크다. 파란색 요질이야. 히트! 올려보세요. 나이스. 야, 진짜. 너무하다. 에이, 이건 뭐 아까도 죽을 뻔했으니까 그냥.
에이고, 오늘은 틀렸으니 지금 시간이 12시 18분입니다 쿼터 쓰신 게 있다 어디 보이시죠? 선장님도 아시겠지 물이 안 가는 거 물이 그냥 호수인데 10호 달았어요 근데 나 안 날려요 내일은 마리스로 돼야 되는데 천수만 맞아 이러면 진짜 뻘이 일어나요 1시가 넘었는데 왜 물이 안 갈까요? 선장님 물이 언제쯤 갈까요? 이제 끝날 때쯤 슬프다 오늘 물때가 그렇게 돼요 아 이런 아 안 자랐네 아니야 이러면 체력 떨어지는데 이거 원줄도 약하고 채비도 약하고 오늘 봐요? 아니요 밧줄 같아요 밧줄 밧줄이에요 와 이거 밧줄도 아니고 뭐지? 손만 끝내준다 와 힘새로 가서는 이야 어우 훅 개졌네 이거 꺼내놓으세요 지금 꺼내... 낚시하는데 또 걸릴 거예요 맞아 물이 바뀌면서 바람도 죽어버리네 와. 아까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불었어 어? 쭈꾸미네 이런 아 쭈꾸미 징글징글한데 꿈이네. 아, 이런. 어? 이건 갑인가? 갑이다. 오우, 괜찮아. 오우. 오우씨. 아, 20마리. 와, 크다. 오우 아, 딱 20마리 쭈꾸미 한 마리 올라오더니 실망시키더만 바로 큰 놈 하나 올라와 아 이놈의 쭈꾸미 진짜 안 잡혔으면 좋겠어 아이고 진짜 작다 이거 날라차기 하는 거야 이야 진짜 쭈꾸미가 날라다니네 진짜 아유 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스포백 하나면 딱 되는 양이야 오 가비도 올라오네 저 앞에 저 맨 앞에 사장님 아, 여기 오니까 그냥 확 살아나네 작다 아유 그냥 빨길래 갑인 줄 알았더니 쭈꾸미였네 이놈의 쭈꾸미 진짜
맞아. 갑오징어도 봉돌 많이 잡아요. 쭈꾸미. 같아요. 예? 어, 갑이에요? 단차를 조금 올렸어, 한 3cm. 오, 잡으셨어. 오. 이야. 사이즈 좋아. 스스로 뒤집어쓰는. 아, 포인트가 확 살아났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확실하게 들어왔는데요. 예. 네. 요건 뭘까? 요건 가비 같은데? 예. 네. 조금 작지만 가비. 오우, 담아갈 수 있는 사이즈. 빠듯하다. 아니, 괜찮아요. 빠듯하다. 아, 천질이 늦었어. 천질이 늦었어요. 담배불 붙이려고 하다가. 아, 제 걸었어요? 오. 금방 풀 수 있어. 금방 풀 수 있어. 어? 감사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아, 예. 쭈꾸미 진짜 단차 2cm 내렸다가 또 쭈꾸미 또 붙네. 큰일이야 이거. 아니에요, 한차 2cm 내렸다고 계속 붙어. 히트! 어? 요거 가비 같다. 가비에요. 저도 가비? 아, 가비. 어? 전 뭐지? 전 쭈꾸미. 큰 쭈꾸미. 아 진짜 밉다 쭈꾸미. 야 제발 좀 쉴 새가 없네. 쉴 새가 없어. 여기까지 하신답니다. 2시 조금 남았죠? 2시 반인 것 같은데? 42분이요. 네. 와. 그러니까 조금 나오니까 시간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기다리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참. 구독자님하고 팀 먹고 혼자보다는 훨씬 재밌게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방생은 서너 마리 조금 더한 것 같고, 사이즈는 찰박이부터 대포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대포가 완전히 꽉 찬 대포 알고 신발장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큰 사이즈 그 정도. 내 얼핏 보기에 딱 대포 알 같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마리 중에 한 17, 18마리 정도 되겠네요. 네. 갑오징어 좀 안 가져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왜? 아니야. 먹을 맛이 잡았어요 저. 다음에 속상하네. 백수 하시면 네. 그냥 10마리만 주세요. 아, 뭐 욕심도 없으시네. 그래도 냉장고 챙겨놓으세요. 아니요, 내일은 잡으러 가는데 네. 누나들 좀 잡아다 주게. 전 출조를 많이 다니니까. 자, 이렇게 잘 놀러 갑니다. 열심히 했는데 제가 실력이 없는 건지 많이 잡지 못했네요. 그리고 여수가 아직 터지진 않았네요. 운이 좋아서 가장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걸 오늘 마리수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조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재밌게 놀다 가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